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오후 3시 24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는 그 택배를 굉장히 많이 청합니다. 택배를 많이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뭐 온라인 쇼핑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뭘 그렇게 사는가, 뭘 그렇게 살 게 많은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나는 뭐 아무리 독신으로 살아도 살림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독신으로 산다고 해도 뭐 해놓을 건 다 갖춰놓을 건 다 갖춰놓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뭘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그 소소한 게 필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택배 차량이 우리 집에 아주 이승열이한테 오는 택배 차량이 그냥 계속 떴습니다. 네, 줄줄이 떴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귀에 다 들리는데, 아니 이승열이가 얼마나 돈이 많기에 저렇게 맨날 그 택배를 시키는가. 근데 여러분 뭐 값비싼 물건만 택배를 시키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쇼핑을 해보질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온라인 쇼핑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온라인상으로 인터넷상으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런 물건을 사도 다 배달해 줍니다. 배송료 3,000원만 플러스 시키면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도 온라인에서 다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내가 뭐 온라인 쇼핑하는 게 뭐 어떤 값나가는 뭐 귀금속 그런 걸 사는 것이 아니고 소소한 생활용품 그런 걸 사는 겁니다. 아 뭐 1,000원, 2,000원, 5,000원짜리 이런 걸 사는데 어제는 내가 뭘 했냐면은 어제는 토요일 날이죠. 이 안경이 지금 그 이 뿔테 안경 검은 뿔테 안경 이거를 이번에 새로 맞춘 안경입니다. 내가 예전서부터 그 잘 다니던 그 단골 안경점이 있었댔어요. 근데 내가 그 개인위생을 거치면서 개인위생비를 다달이 또 법원에 송금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쪼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안경을 한 지가 오래돼서 안경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아주 돈 한 푼 아끼느냐고 내가 발발 떨고 안경을 못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개인위생도 다 끝나고 해가지고 이제 이 안경을 또 맞춘 것이죠. 근데 안경을 맞춰보니까 그 예전에 쓰던 안경과는 또 그래요. 지금 안경을 새로 눈 검사를 해서 맞춰보니까 이 안경이 눈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경 한번 맞췄다고 평생을 가면 안 됩니다. 적어도 5년 그 정도에 한 번은 눈 검사를 해서 안경을 맞추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떤 그리고 또 내가 아까도 온라인 쇼핑 얘기를 했잖아요. 온라인 상으로도 그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물건을 구입해도 배송료 3,000원만 플러스 시키면은 다 배달해 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 모래주머니입니다. 이 발목에다 차는 모래주머니예요. 이거를 발목에다 차고 이 다리 운동을 하면은 이 허벅지 근육이 튼실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팔 아령 아시잖아요. 아령을 갖다가 팔 운동을 하면 이렇게 팔 이렇게 다 알통도 부러져 나오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식이야. 이게 발 아령입니다. 발목에다 차는 아령이에요. 이게 저 뭐 모래주머니라고 하는데 진짜 모래가 들었는지 모래와 비슷한 뭐 모래 대용 물질이 들었는지 그거는 내가 이걸 뭐 파손시켜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겁습니다. 이게 1.5kg예요. 하나에 1.5kg씩 양발을 차니까 3kg를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발목에 1.5kg씩 양쪽을 차니까 3kg가 되는 겁니다. 3kg를 발목에다 차고 이 바로 다리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허벅지의 근육이 튼실해지고 튼튼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과 의사들이 얘기를 하긴 그래요. 이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즘에 뭐 당뇨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허벅지 근육이 튼실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이 잘 발달된 사람일수록 당뇨에 걸릴 위험성도 적고 당뇨 합병증까지 발전할 그런 가능성이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을 어디에서 제일 소비를 하느냐, 허벅지 근육이 발달되면은 이 허벅지 근육이 우리의 그 포도당을,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포도당을 제일 흡수가 제일 소비하기 좋은 곳이 이 허벅지랍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발달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근데 사람이 약하다 든든하다와 약하다 든든하다 이런 기준이 뭘까요? 물론 체격이 크고 하다 보면은, 키가 크고 체격이 크고 하다 보면은 체중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키가 뭐 그렇게 크지 않고 이런 사람은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이렇게 말른 체질은 뭐 체중이 많이 나갈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약하다와 든든한 차이는 단순하게 뭐 체중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는 약하다와 든든한 개념을 이렇게 봅니다. 허벅지 근육이 얼마나 잘, 그러니까 허벅지 체격이 작아도 허벅지 근육이 정말 튼실하게 잘 이 발달이 된 사람은 든든한 사람이고, 아무리 체격이 커도 허벅지 근육이 부실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 튼튼하다와 약한 것의 그 개념을 허벅지 근육을 게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이 말을 하는 것이, 내과 의사들이 말을 하는 것이 그겁니다. 허벅지 근육이야말로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허벅지 근육을 좀 튼실하게 키우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 이거를 한번 구입하십시오. 이게 뭐 값도 비싸지 않아요. 이게 뭐 28,000원이지 뭐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목에다 차고 이렇게 그 유튜브를 하면서도 계속 다리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발목에다 차고 이 발목에다 이걸 찬 상태로 유튜브를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 다리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허벅지 운동이 되는 겁니다. 한 이걸 차고 말이죠, 한 네다섯 번만 올리면 벌써 이 허벅지가 아주 굉장히 힘이 가해져요. 여러분들 계단 올라갈 때 계단 한 올라가면 뭐 다리가 좀 그렇잖아요. 계단을 올라가고 나면 다리가 좀 힘들다는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그런 식이야. 이거를 차고 네다섯 번 이렇게 그 다리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 그 허벅지에 상당한 그 힘을 받습니다. 힘을 받는다는 건 뭘까요? 허벅지 근육을 허벅지 운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허벅지 운동이 된다는 얘기는 허벅지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온라인 쇼핑 발목 아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